오후 오후 미발 작업 합니다. 완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. 이게 1년에 30cm 정도 자라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. 이발 가끔 만들어주는 겁니다. 우리 집 작품은 우리 직접 수량이 하는 겁니다. 와, 엄청 더 자랍니다. 여기에 있는 거를 싹 다듬어 줄 겁니다. 제가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. 무기도 다 다듬었고요.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. 여기도 다 자주 다듬었고요. 여기도 다 다듬었고요. 이발 여기도 다 다듬었고요. 여기 타조 모양으로 만든 지팡나무 여기도 다 다듬었습니다. 여기는 꼬리고요. 여기는 몸통이고요. 여기는 머리랍니다. 멀리서 보면 타조 모양이랍니다. 우리 집에 더덕밭하고 오이밭에 오이가 주렁주렁주렁 이렇게나 잘 되었습니다. 나 오이 박사 맞아요. 이렇게나 많이 오이가 그리고 토마토서부터 아삭이꽃서부터 주렁주렁 열리고요. 글라디올러스는 이렇게 꽃 피기 시작했습니다. 예쁘게. 글라디올러스는 꽃 피니까 정말로 예뻐요.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오늘은 이발해 준 날. 그리고 인증샷 만듭니다. 와. 우리 신랑 박사 같다. 조경 박사. 와. 엄청 부산해요. 쌀떡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팍팍 눌러주세요. 좋아요, 구독. 우리 집 조경은 직접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랍니다. 여기는 나의 놀이장소 텃밭이랍니다. 밤나무도 보이고 늑나무도 보이고 잣나무도 보이고 언두막도 보이고 그러는 우리 집 조경은 직접 우리가 손으로 한답니다. 여기 꽃도 보면서 살짝 인증샷 찍었습니다.